최근 흉기난동 같은 묻지마 범죄나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폭력이 급증하면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경남에서도 관련 기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현장의 촘촘한 협업 체계 구성이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 14명이 다쳤고 신림역과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남에서도 지난 5일 진주와 사천에서 흉기 소지자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건 모두 범죄 혐의점이 없어 상황이 종료됐지만 경찰과 소방, 지자체가 총력 대응했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 스토킹,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이른바 사회적 폭력 예방을 위해 경남의 관련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들 중 시골의 우범 취약지에서 범죄 예방과 치안 불안 요소를 점검하는 우리 동네 파수꾼은 자율방범대와 업무 조정을 통해 야간이나 도시에서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지난달 경남에서 시작한 스토킹 피해자 민간 경호 사업은 벌써 6명이 신변 보호를 받고 효과가 커서 내년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짧게는 3일에서부터 길게는 열흘 정도까지 가능성이 갑자기 탁 높아지는 그 순간을 보호함으로써 그러한 살인사건 등을 미리 예방하자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촘촘한 협업체제를 위해 시군 주민 참여 자치경찰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거창군뿐이어서 대부분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관리대에 있는 6,300명 외에 사각지대의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읍면 동단이라든지 시군 단위로 가보면 주치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찰이 물론 그 치안 유지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자치단체라든지 유관기관이나 자율방문장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폭력에 대한 경남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